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바로 브라마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사기인 친구를 제가 소개시켜드렸었는데요. 오늘은요 베트남의 명물인 제 발목보다 굵은 발목을 가진 그 친구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와 진짜 저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들어가서 바로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렛츠 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머나먼 충북 맞나? 충북으로 왔습니다. 맞나요? 아 청주예요. 청주 충북 청주. 자 여긴데요 사장님 들어가도 되나요? 슈슈슈. 안녕하세요. 와 와 여기 다 닭 키우시는 거예요? 네. 아바 아바. 우와 오 이거 뭐야. 역시나 닭 알이 되게 많네. 아 뭐야? 너희는 뭐니? 와 여기 사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산란 받으셔서 키우시나 봐요. 아 와 근데 지금 여러분들 되게 신기하게 여기 왔는데 전체적으로 보통 이렇게 닭 같은 거 키우면 냄새 나거나 그런데 냄새 1도 안 나네요.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얘 벼슬 되게 이쁘다. 안녕. 아, 저 이런 닭은 지금 처음 보는데요. 보통 이제 닭이 수컷이 벼슬이 크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오 친구 진짜 멋있다. 얘 혹시 이름 뭘까요? 다크 브라운 레그온이라는 거. 다크 브라운. 네, 다크 브라운 레그온. 레그온이요? 레그온. 레그온이라는. 아 레그온. 하얀색 큰 알이라고. 아 하얀색 큰 알이요? 예. 뭐 많이 큰가요? 예, 일반 산란계라 알도 네. 크고 알도 많이 납부하는 그런 애들이요. 한 요만한가요? 크기에서 찌개는 좀 작은데 네. 일단 마트에 있는 그 계란만큼은 커요. 아 그렇구나. 알 큰 알 큰 거로 알 큰 거 나는 걸로 유명한 닭이라고 합니다. 아 얘네는 천 개 낳는 알이. 야 얘네가 생김새가요 약간 닭치고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닭은 닭인데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말로 좀 표현이 안 되는데 얼굴이 진짜 엄청 작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보통 여기 있는 닭들이 대부분 다 반려로 그냥 애완닭으로 많이 키우시는 네, 거죠? 반려용으로 키우고 있는. 와 근데 여기 닭 진짜 많다 여기도. 와 우와 얘가 진짜 멋있다. 이놈이 아까 봤던 레곤이랑 똑같은 종인데 얘는 실버 레곤. 아 실버 레곤이요? 오요요요요. 나 들어가도 되니 친구야? 야 벼슬이 어디서 너 많이 본 것 같은데? 해외에서도 뭐 마스코트로 쓰지 않니? 근데 여러분들 아직 그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다는 주인공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어? 얘네 꽁같이 생겼네? 뭐야 날개 보면은 깃털 하나하나마다 약간 이렇게 무늬가 있네요. 얘들은 네. 바르네벨더라는 더블레이스드 실버 바르네벨더라는 애들이 바브레 레더요? 더블레이스드 실버 바르네벨더. 바르네벨더. 네. 아. 보통 실버 바르네벨더. 와 지금 여기 오,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게 닭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양이 저 이런 닭 진짜 세상에서 처음 봤어요. 심지어 이거 꼬리. 야 이거는 펜으로 만들어도 되겠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친구가 수탉이고 이 친구가 암탉들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식용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보통 관상용 닭으로 애완닭으로 많이들 이제 키우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닭 처음 보셨죠? 저 좀 태어나서 처음 봐요.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라는 게 이런 거죠? 아. 여러분 저번에 봤던 브라마 닭 같은데요. 얘는 지금 다리 여기 와 이 색깔 달라 근데 와 그리고 여기에 세상에서 제일 크다는 닭 브라마 맞죠? 예. 근데 얘는 그 좀 다른데요 색깔이? 예. 얘들은 나이트 브라마. 라이트요 아니면 나이트요? 나이트. 라이트. 야 이 친구가 지금 성조인가요? 예. 거의 이제 다 큰 거 6개월 정도 돼서 크기는 조금 더 클 수도 있어요. 얘 6개월 됐다고요? 예. 날 피하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 닭이 6개월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좀 착하고 순해가지고
이렇게 터치하면 도망가요. 아 여러분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 저도 농장에 가서 저도 닭 키우고 싶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닭이 이렇게 크고 이쁜데 또 착하기까지 해가지고 막 파다닥 파다닥 하는 것도 없고 이거 보세요. 암컷은 또 암컷만의 매력이 있네. 약간 수수함이라고 해야 되나? 오 뭐야? 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충북 청주까지 온 이유가 바로 요 친구 만나러 왔는데요. 들어가서 제가 바로 공개할게요. 바로 요 친구는 베트남의 명물 동타오라는 친구입니다. 짜잔. 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오가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잘 보시면요. 발목이 엄청나게 두꺼워요. 특히 이 친구 있죠? 와, 가까이서 봐야겠다. 여러분들 제가 인터넷 구글링해서 봤던 건데 이거. 자, 여러분들 지금 제 손이랑 비교했을 때 보이세요? 자, 내 손 악수 한번 하자. 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좀 말랑말랑하기도 한데 이 껍데기, 아니 비늘 뭐라 그래야 되냐? 껍질, 피부라고 하죠. 피부가요. 지금 약간 그 땅콩 만지는 느낌이야. 땅콩 껍질인데 또 땅콩 껍질 누르면 말랑말랑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잠깐만요. 와, 와 옛날에 그 TV에서 이 닭발 한번 본 적 있었는데 와 이거 실제로 보니까 장난 아니다. 약간 공룡 같은 발 가진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요. 와, 와 이게 다 큰 건가요 사장님? 한번 들어보시면 또 들어가도 되나요? 날개 꽉 잡고 들어볼게요. 이렇게 들어도 돼요? 꽉 잡으세요. 우와 야, 잠깐만 애들은 뭐 어 무거워요 진짜. 한 얘 한 5kg 넘을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닭은 작은데 5kg 정도는 나갈 것 같아. 와 얘가 제 생각엔 다리 근육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이 두꺼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싸울 때 다리로 다 죽일 것 같아요. 그치? 축구공 차면 진짜 파워슛 나가겠다. 한국에서 동타오 닭이 한국에 많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다리가 두터운 친구는 한국에 몇 마리 없다고 합니다. 얘가 제일 두텁고 그 다음 저 친구가 두 번째 수컷인데 그나마 두터운데 암컷들보다 수컷이 대체적으로 두터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본 브라마 닭 중에서 제일 큰 것 같은데 얘는 왜 색깔이 달라요? 쟤는 브라마 중에 버프 브라마는 버프요? 버프 얘는 맨날 운동시키려고 여기서 운동하는 거 꺼내봤나. 아 버프 받았나봐요? 축복 받았나? 와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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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되게 멋있다. 야 야 같이 가 같이 가. 얘 걷는 거 왜 이래. 야 너 왜 이렇게 걸어. 너 왜 이렇게 걸어. 오 얘네 약간 신경전 하는 거 같은데요 사장님. 야 후탁이니까 아무래도 많이 싸우지. 지금 대략적으로 보이시나요? 이게 일반 닭과 브라마 닭의 크기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산책을 시키신대요. 얘를 운동을 많이 시키신대요 사장님께서. 근데 얘가 좀 약간 텃세 같은 거를 약간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얘 걷는 거 왜 이래? 귀엽네. 아 사람들이 오리발 신으면 걷는 것처럼 걷네요. 얘 봐라 이것저것 다 돌아다니면서 약간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아이고. 와 사장님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뭐예요 전부? 여기는 뭐 아까 피곤해서 네 아이고 무서워요. 브라마는 없나요? 브라마는 없어요. 아이고 지금 병아리 친구인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이고 아 이런 식으로 번식도 하시는구나. 그걸 번식하시면 분양도 하시겠네요? 네 분양도 필요하신 분들 전화 좀 해드릴게요. 아 신기합니다. 하시는 것들은 그럼 저 병아리 말고도 또 뭐 여기 있는 걸까요? 네 이거 아성조들도 이제. 아성조요? 아 들어가도 되나요? 네 들어가세요. 아 근데 여기에 농장에는 몇 마리 아니 몇 종류의 닭 종류가 있을까요? 세부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20종 가까이 있을 거예요. 20종이요? 네 그 정도는 있을 거예요. 와 저는 한국에
이렇게 많은 닭이 있는 줄 이렇게 처음 알았습니다.